네, 나트님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봄 패션을요, 톤별로 입으실 옷들 추천해 드리는데요. 바로 사실 수 있는 옷들이니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 끝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봄은 짧습니다. 그래서 예쁜 거 발견하시면 바로바로 사서 입으셔야 돼요. 첫 번째 브라이트. 봄에는요, 그래도 원피스 하나 샤랄라 입는 게 예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이비와 화이트의 대비감이 좀 있는 거, 브라이트 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이트 톤도 괜찮긴 한데요. 무늬감이 좀 크잖아요. 패턴이 큰 거는 라이트에 어울리는 것보다는 브라이트한 게 잘 어울려서 브라이트 톤 갖고 계신 분들, 뭐 겨울 브라이트, 여름 브라이트 다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하나만 봄에 입으시기에는 셔츠나 블라우스 활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와이드 커프스 포인트가 돼 있는 블루 셔츠라던가 커프가 있는 부인의 핑크 블라우스 쨍하게 입으시면 예쁘실 것 같죠. 셔츠 같은 거 하나 툭 걸쳤는데 이 컬러가 브라이트한 라벤더 컬러다. 올해는 특히나 퍼플, 베리베리 많이 입으실 것 같아서 골라왔고요. 트위드 같은 경우도 봄에는 좀 무거운 컬러보다는 밝은 컬러의 트위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요, 셔츠와 플리츠가 아니라 하나로 된 원피스인데요. 핑크가 굉장히 라이트하셔서 라이트 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캐주얼하고 발랄하면서도요, 위에 상의는 심플하기 때문에 날씬해 보일 것 같아요. 쿨톤이신 분들이 브라이트 톤 가방이나 그 악세사리를 좀 쨍하게 들어라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쨍한 브라이트한 악세사리 추천드리고요. 다음 라이트 톤인데요. 페미닌한 트렌치 코트 어떨까요? 약간 원피스 같기도 한데 이런 여리여리한 컬러의 트렌치 코트 찾기 쉽지 않은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건가 봤더니 역시나 V&A의 옷들이고 웨이브 골드 갖고 계신데 라이트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라운드 버튼의 트위드 자켓 핑크도 마찬가지고요. 이 트위드의 단추가 굉장히 맑은 진주 단추라서 라이트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입으시면 우아하면서도 깨끗해 보여서 좋고요. 화이트 원피스 위에가 오간자 소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리여리하게 보이고요. 머메이드 라인조차도 몸의 곡선미를 살려주기 때문에 웨이브 골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쿨톤 갖고 계셨을 때 추천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쿨톤의 라이트톤 분들은 이런 스카이블루 컬러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이 블루에 포인트 넥이나 커프스가 화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깔끔 단정한 맛을 주기 때문에 산뜻하면서도 데일리하게 입기에 좋으시고요. 뭐 화이트 셔츠야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쿨톤은 입을 게 없으면 화이트 셔츠 입어라 라고 말씀드려서 추천드리는데요. 이번에는 페일핑크의 라이트한 핑크 면소재의 블라우스 약간 체형을 좀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셔츠도 추천드리고요. 니트 같은 경우도 조금 시스루가 봄에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두껍지 않게 시스루돼서 안에 슬쩍슬쩍 비치는 게 좀 라이트해 보이지 않아서 좋고요. 가볍게 옷을 입으시는데 가방만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 착장에서 가방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좀 라이트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톤을 좀 맞춰서 가방도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여름 쿨톤이신 분들한테 항상 추천드리는 진주 목걸이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봄인데 민트톤 찾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도 좀 내 자체가 너무 라이트하고 샤방샤방한 것보다는 좀 분위기 있는 게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런 민트톤의 트렌치, 여유 있는 핏으로 내추럴하게 활용하시면 예쁘실 것 같고요. 그 원피스 같은 것도 보시면 랩 원피스거든요. 단아한 그런 느낌 주죠. 뮤트톤은 부드러운 패턴 활용하는 게 포인트니까 잊지 마시고 부드러운 패턴 찾아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트위드 원피스예요. 트위드 원피스인데 약간 그레이시아니까 뮤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위에 또 카라가 화이트로 포인트가 돼 있어서 좀 깔끔하게 뮤트톤이 얼굴도 좀 화사하게 살리고 싶다면 이런 카라도 여기 옷을 보니까 셔츠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컬러풀한 셔츠들이 예쁜 것 같아요. 좀 루즈하게 내추럴 구역이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꾸안꾸로 입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브랜드인데 셔츠 활용 잘하시면은
봄에 지금 하나만으로 뿌리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셔링 하트넥. 하트넥이 참 찾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만인한테 어울리는 넥라인인 것 같아요. 제가 컨설팅할 때 넥라인을 보여드리거든요. 보여드릴 때 스퀘어 넥라인이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잘 안 받으시는 동글동글한 이미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트넥 블라우스 활용하시면 부드러운 곡선의 이미지 주시기에 좋으셔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딥톤입니다. 에코노트에 보면은요, 쿨톤 갖고 계신 딥톤의 시크한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레이어드 디테일에 에코의 크롭 자켓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자켓을 두 개 겹쳐 입은 그런 느낌인데요. 딥그린 컬러가 굉장히 고급지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 딥그린 한번 입었더니 어떤 분이 아 오늘 컬러 너무 예쁘다고 댓글을 주셨었는데요. 제가 겨울 쿨톤의 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짙은 컬러 입는 게 확실히 미모를 살려주고요. 그래서 오피스 같은 경우도 조금 짙은 네이비 같은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네이비만 들어가 있으면 또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 디테일이 자개에 화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또 화사한 느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 딥톤은 아무래도 패턴도 조금 크고 화려하고 대비감이 있는 게 제일 예쁘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피스 이런 거 입으시면은 겨울 쿨톤에 딥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네이비와 화이트의 이런 대비감, 브라이트나 딥톤 다 좋으시고요. 에코넷 원피스인데요. 블랙이 시크함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무거워 보이신다면 구두라던가 가방을 좀 가볍게 쓰시고 목걸이 같은 거 바른 걸로 하셔서 봄에도 입으시면 활용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딥톤이신 분들은 항상 어두운 색만 입으실 수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딥한 게 제일 예쁘신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옷들이 좀 짙은 색의 이런 셔츠라던가 블라우스들인데요. 쇼핑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방도 좀 무거운 컬러 아니면 대비감이 가서 실버 같은 거 들어주셔도 예쁠 것 같고 저는 모자도 밝은 색 쓰면 안 어울리거든요. 딥톤이라서 그 모자도 항상 블랙이나 짙은 색이 훨씬 어울리고요. 여기에 딱 이렇게 마크라든가 그런 이니셜 같은 게 포인트 되게 들어가야지 대비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퍼스널 컬러 쿨톤 갖고 계신 분들이 톤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으시면 좋으실지 준비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어떤 콘텐츠로 또 찾아뵙면 좋을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